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. 한은은 오늘 금통위에서 현행 1.25%인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상해 1.5%로 결정했습니다. 올해 5차례 남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이에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KB국민은행과 신한, 하나, 우리,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이 3.18에서 5.32%, 고정형이 3.9에서 6.45% 수준입니다.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%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3천억 원, 대출자 1인당 16만 원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.